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 결과 미혼과 기혼 남녀 모두 아이를 낳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휴업 중인 사립 유치원을 지원해 3, 4월 유치원 수업료가 학부모들의 반환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위기감도 커지는 가운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면서 지난달 정부의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할 경우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상황을 피하게 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저하되는데요. 때문에 작은 스트레스 상황에도 취약해져 극심한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성인이나 아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좋든 싫든 사람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대면해야 하고 마음껏 표현해야 합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하시죠. 미혼과 기혼 남녀 모두 아이를 낳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설문한 결과 미혼의 44%가 출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라고 답했습니다. 또 양육과 교육비 부담, 자녀 없는 생활이 여유롭고 편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혼의 경우도 경제적 불안정 때문이라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고 양육비 부담과 아이 키울 주거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답도 많았습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여파로 휴업 중인 사립유치원을 지원해 3, 4월 유치원 수업료가 학부모들의 반환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휴업 기간 동안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유치원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하는 금액을 총 760억 원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이 3, 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유아 한 명당 월 지원 상한선은 수업료 14만 원, 방과 후 과정 수업료 24,3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는 통계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면서 지난달 정부의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고용 위기는 우선 구직급여 통계에서 감지됩니다. 고용노동부의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2,500억 원, 40.4% 늘어난 수치로 지난달의 최대 기록 7,800억 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자도 증가했습니다. 3월 신규 신청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3만여 명 늘어난 15만 6천 명, 2월과 비교하면 약 5만 명이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개인병원 등 보건복지업과 제조업, 건설업, 학원 같은 교육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았는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대부분입니다. 채용을 줄이고 휴직을 권고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등으로 호텔 같은 숙박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각 업체들의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하며 대책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위기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노사가 합심하여 고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추가적인 고용 안정 대책을 관계 부처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통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제외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파는 더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럭에 지역 특산품을 담은 선물 상자가 잔뜩 실려 있습니다. 전남 진도에서 경기도로 보내온 특산물입니다. 전복부터 울금, 대파, 피클까지 진도 지역 농민들이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보내온 겁니다. 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3천여만 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보내왔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께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환자분들도 이 특산품을 드시고 빨리 완치되기를.
선물 상자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수용해 치료하는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와 확진자 치료가 한창인 경기도 의료원 등에 전달됐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전달해서 그분들이 드시고 더욱 힘을 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도록.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는 시민들로부터 후원받은 생필품과 간편조리식품을 트럭에 가득 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로 보냈습니다. 후원 물품은 의료진과 자가격리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안산시에는 코로나 극복에 힘써달라며 각계에서 5천여만 원의 후원금과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 물품이 전달됐습니다. 기부자 가운데 상당수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기부자로 소리 없이 훈훈한 응원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카페도 다시 북적이고 있는데요.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한 카페.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바닥에 안전거리 스티커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이 어느새 뒤섞이고 함께 앉기 위해 붙였던 탁자를 재정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날씨가 좋아져서 거리 두기에 지쳐서 등 이유로 밖으로 나선 사람들이 늘면서 카페도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가 앞 카페엔 노트북을 펴고 앉은 이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일부 학생들이 인근 카페로 나서고 있습니다. 손님 간 간격을 넓히기 위해 좌석을 축소하고 매장 한쪽에 의자와 탁자를 쌓아둔 곳도 있었지만 자리 배치가 여전히 좁은 카페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가 오고 가는 카페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머무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보통 기말은 1m 내지는 멀게는 1.5m, 그리고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할 때는 뭐 2m 이상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셔야. 전문가들은 불가피하게 카페를 방문한다면 잠깐 음료를 마실 때 빼곤 마스크를 재착용할 것을 권장하면서 이 경우 마스크를 자주 만지게 돼 손 소독제도 자주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에 비해 19만 5천 명 줄었습니다. 2010년 1월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처음 나타난 감소세이자 세계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9년 5월 24만 명 감소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휴업, 휴직이 크게 늘면서 지난달 일시 휴직자 수는 1년 전보다 무려 126만 명 급증한 160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983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세입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취업자가 16만 8천 명, 숙박 음식점업에서 10만 9천 명 감소했습니다. 모두 코로나19 영향을 직접 받는 서비스업입니다. 특히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임시 이동직 감소폭이 컸습니다. 상용 근로자가 1년 전보다 45만 9천 명 늘어난 반면 임시 근로자는 42만 명, 이동직 근로자는 17만 3천 명 각각 줄어든 겁니다. 고용률도 떨어졌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작년 3월보다 0.9%포인트 하락한 59.5%로 3월만 놓고 보면 2013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비교 기준인 15에서 64세 고용률은 65.4%로 역시 1년 전에 비해 0.8%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유지되고는 있지만 지난달보다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 동네 상권에선 3월보다는 낮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반면 국내 1등 상권 서울 명동은 폐업과 휴업이 줄을 잇고 분위기도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16%는 매출이 전혀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코로나19가 덮친 3월은 상인들에겐 악몽이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동네 상권에선 희미하나마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희망이 안 보였죠. 지난달에 비교해가지고 이번 달 딱 접어드니까 뭐 현저하게 차이는 없지만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상인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방역 체제로 넘어가면 거리도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 정작 임대료가 가장 비싼 서울 명동은 이런 기대조차 어렵습니다. 직장인 상대 점심 장사를 하는 식당들 외엔 70% 할인을 내걸어도 물건이 팔리지 않습니다. 주 고객인 외국인 관광객이 또 끊긴 탓입니다. 무슨 10명 이상 거의 없을 때는 3명 이렇게까지 들어오고 저희 쪽은 네, 거의 중국인 매출로 가던 매장이라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을 연 가게보다 쉬는 가게가 더 많은 골목도 있고 임대 문의를 내건 곳도 자꾸만 늘어납니다. 명동에 누가 쇼핑을 와요? 원가 이하라도 팔아야지. 명동이 특별 재난구역이에요. 못 버티죠. 못 버티니까 다들 문 닫잖아요.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에서 진정되더라도 하늘 길이 다시 열리지 않는 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명동 상인들은 하소연합니다. 25년간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안충만 씨. 안 씨는 최근 두 달 새 살이 10kg이나 빠졌습니다. 낮에는 신발 가게를 지키지만 코로나 사태로 격감한 수입을 벌충하려 새벽에 택배 배달까지 뛰었기 때문입니다. 12시 반에 나가서 한 3시쯤에 받고 배달하고 다시 이제 집에 오면 한 6, 7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출근하는 거죠. 이제 살아가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생활비 문제나 애들 교육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안 씨 말고도 투잡을 뛰는 상인들은 여럿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밀린 임대료를 해결할 길이 없는 탓입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업도 못 해요.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설거지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 아르바이트도 나는 못 하는 거야. 부업을 하는 사람은 지난해 1년 전보다 9% 넘게 늘며 2010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투잡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큰 폭으로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로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오랜 동안 일을 하거나 밤에 무슨 일을 하면 낮에 일도 정상적으로 안 되고 위험성은 있겠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사라지다시피 한 사람들은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과로의 위험 속에서도 투잡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한 경기도의 한 공공병원입니다. 주치의가 격리병동에 입원해 있는 코로나19 환자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체온과 혈압 등 건강상태를 원격으로 체크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뭐 열감이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쓰이는 중앙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경기도 의료원 2000병원이 의료진과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압병상에 도입했습니다. 환자로부터 직접 생체 신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진은 직접 대면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감염 위험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증상 발현 여부를 체크하는 음성 로봇입니다. 보건소 직원을 대신해 정해진 시간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를 물어봅니다. 오늘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이 있었나요? 아니요. 관리 대상자가 이상이 있다고 답할 경우 해당 보건소로 자동 통보됩니다. 날로 증가되는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보건소 직원이 하던 것들을 인공 AI가 그것을 대체함으로써 접촉점을 최소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시스템이 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점 계산대 앞에서 손님들이 스스로 물건의 바코드를 찍고 있습니다. 이 매장은 무인 계산대만 있는 점포로 4명뿐인 직원들은 계산 대신 층별 안내만 받습니다. 소비자들은 달라진 방식이 조금 불편해도 감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걱정이 없잖아요. 접촉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안전하다고. 계산대가 많이 필요한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장은 지난 설 연휴 이후 10개이던 유인 계산대를 반으로 줄이고 무인 계산대를 5개에서 22개로 늘렸습니다. 작년엔 50% 정도의 셀프 계산율을 보이다가
지금은 70% 정도 셀프 계산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대면 계산을 더 선호하고 이 마트의 무인 계산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46개 점포에 441대였는데 3월 말에는 50개 점포, 512대로 늘었습니다. 경쟁사도 140여 개 점포 중 90여 개 점포에서 무인 계산대를 운영하며 무인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 선호에 인건비 절감 목적이 겹쳐 오프라인 점포의 전반적 서비스가 비대면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이제 주력 서비스가 되고 이 대면 서비스는 오히려 부가 서비스가 되는 다만 불가피한 일자리 감소 문제는 사회의 또 다른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1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를 결정한 대학들이 늘면서 지방에서 올라온 자취생들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서울에 머물 필요가 없어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빈방 월세는 꼬박 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뒤에 방 살 사람이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바로 내려갈 수 있는데 주변에 아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이중으로 방값은 방값대로 내고 집으로 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는 단기라도 거주할 사람을 알아봐줄 순 없겠냐는 문의가 들어옵니다. 계약 기간 때문에 사실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그 인강을 들으니까요. 6개월 정도 단기로 좀 빼달라고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 시즌은 누가 뭐 방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 보니 사정이 딱해도 집주인도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 계약서가 1년 기간 있는데 빼고 싶은데 뺄 수가 없죠. 지금은 수요자도 없어요. 어떤 주인 뭐 전화해서 월세 좀 깎아주고 뭐 이런 건데 아르바이트 자리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취생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아동권리보장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아동복지인재양성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공동업무협약은 세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복지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과 현장의 인재양성교육 플랫폼 역할 수행 및 아동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질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정책으로 또 관련된 기관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아동복지 분야 종사자를 위한 교육 네트워크를 마련한 것은 바로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세 기관이 서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기관은 이번 공동 업무 협약을 계기로 아동복지 분야 인재 양성 관련 연구, 교육 콘텐츠 공유, 각 기관 간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한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보호와 관련된 한 8개 정도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강점이라면 저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8개 영역에서 현장 업무를 해오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과 연륜과 지식을 쌓은 전문가들이 어떤 교육 콘텐츠가 필요한 것인가, 아동복지 서비스를 전달할 전달자들의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의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한 교육 자료를 모아주실 것이고요. 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아동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빨리 교육용 콘텐츠로 만드는 데 역할을 해주실 것이고요. 우리 인력개발원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그러한 교육 자료들을 다 모아서 교육생들이나 강사들에게 그 교육 자료들을 전달해주는 전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세 기관이 공동업무 협약을 맺음에 따라 향후 이 분야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멋진 대화 파트너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생각을 여는 질문하기입니다. 질문이란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면 알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질문을 잘못하면 알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매우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질문의 힘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질문은 답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자녀의 멋진 대화 파트너가 되기 위해 부모는 질문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 힘은 아이의 생각을 열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생각을 여는 질문이란 무엇일까요? 엄마와 함께해서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였니? 아빠랑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 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여기서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등 언제, 어디, 누구, 무엇이 들어가는 열린 질문은 자녀의 생각을 여는 질문입니다. 반면 생각을 닫는 질문도 있습니다. 엄마랑 함께 있으면 항상 좋지? 아빠랑 어디든지 가면 좋지? 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엄마, 아빠지? 이 자동차가 여기서 갖고 싶은 것이지? 등 네, 아니요 같이 단순한 대답만을 요구하는 닫힌 질문은 자녀의 생각을 닫는 질문입니다. 이제 자녀의 생각을 여는 질문 말하기로 질문의 힘을 키워보세요. 지역경제 활성화, 아동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만 7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전국 200만 여 가구에 지급된 40만 원 상당의 아동 돌봄 쿠폰. 일반 카드 결제와 같은 방법으로 간편하게 결제 가능하지만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 학원비, 의료비는 물론 동네 마트나 전통시장 등에서 활용 가능하니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 경제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육아 코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